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 한 사람이 오랜 단골집을 찾아요. 그 단골집은 사실은 그 사람 혼자만 단골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집인 것 같아요. 조금 섭섭해하죠. 마침 그 날이 이 가게가 문을 닫는 날입니다. 나는 이 가게를 나는 단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섭섭하네. 그렇다면 단골이란 무엇이지? 변화하는 그 관계의 공허함을 조금 이렇게 써내려 가셨다. 저는 설렘아트 컴퍼니의 기획, 연출, 이제 극작을 하고 있는 김시견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참고하고 선택한 작품은 신보선 작가님의 그쪽의 풍경은 한안가. 이 작품에 있는 많은 수필 중에 단골, 시대착오적으로 서글픈 존재라는 작품이에요. 이 작품은 페이지 수로 따지면 약 2-3페이지 정도의 짧은 수필인데 이걸 읽었을 때 큰 영감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가 좀 확고하게 생겼어요.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만들어보자. 설렘스럽게 연극적인 요소들을 가미하면서 어떻게 촬영적으로 좀 예쁘게 나올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, 지금. 아, 영상이 참 예쁘다. 이 작품 내가 이 책을 사서 보고 싶다. 이 문학을 읽어보고 싶다. 더 나아가서는 설렘아트 컴퍼니 얘네가 공연 한번 하면 나 보러 가야 되겠네. 이런 것까지 가면 좋겠죠. 이 영상을 비롯해서 추후에 나올 본편 영상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저희 설렘아트 컴퍼니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모쪼록 힘든 시기에 몸 건강히 그리고 내년에도 더 많은 일들과 사랑하는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